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세븐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븐틴이 미니 7집 행갈의 보컬팀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A Sense of the Journey V라는 문구와 함께 세븐틴의 미니 7집 행갈의 보컬팀 트레일러 영상을 전격 공개해 컴백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로써 힙합팀, 퍼포먼스팀, 보컬팀까지 3가지 팀의 트레일러 영상이 모두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가 된 영상에서 세븐틴 멤버들이 모닥불 앞에서 마시멜로를 굽거나 함께 모여 안무합을 맞추는 등 촬영장에서도 쾌활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현장이 담겨 있었고요. 그 사이로 미니 7집의 수록곡 마이마이의 일부가 흘러나와 밝은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멤버 우진은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곡이에요 라며 마이마이를 소개하기도 했으며, 이어 보컬팀 멤버들이 각각 정의한 여정을 바탕으로 도전과 목표 그리고 변화하는 미래와 관련한 자신들만의 깊이 있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승관은 저희 팀은 하나이다, 세븐틴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라며 어떠한 변화에도 굳건할 세븐틴을 이야기해 미니 7집 행가래로 이들이 보여줄 음악 행보를 기대케 했습니다. 이처럼 세븐틴은 여정과 관련한 멤버들의 진중한 생각을 더하며 이들의 음악을 통해 들려줄 이야기는 어떨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븐틴이 JTBC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 외전 감독님이 보고 계셔 오싹한 과외에 출연을 합니다. 앞서 저작권 문제로 관련 사진을 못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븐틴은 14일 TV와 JTBC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가 되는 오싹한 과외에 출연해 5대5 풋살 경기로 치르는 어쩌다 FC의 최종 평가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평소 풋살을 자주 즐기는 세븐틴 멤버들은 정예 멤버인 에스쿱스, 정한, 호시, 도겸, 승관, 디노가 그라운드에 나섰는데요. 이들과 맞서는 허재씨, 양준혁씨, 여홍철씨, 이형택씨, 김요한씨, 모태범씨는 과외 선생님들한테 배운 내용을 적용하며 세븐틴과의 풋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어쩌다 FC의 전설들의 상대로는 글로벌 대세 아이돌이자 여홍철씨의 주제가 아주 나이스의 주인공 세븐틴이 나섰습니다. 평소 멤버들끼리 풋살을 자주 즐긴다고 밝힌 세븐틴 멤버들은 정의 멤버들이 출연해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다는 후문입니다. 평균 연령 24.3세의 무한한 체력 세븐틴을 상대로 평균 연령 45.1세의 전설들이 어디까지 활약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세븐틴이 어쩌다 FC의 최종 5대5 풋살 경기 마지막 행가리를 선보일 팀은 누가 될지, 결과는 오는 14일 뭉쳐야 찬다 본방송이 끝난 밤 10시에 TV와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븐틴이 데뷔 후 미니 7집 행가리 선 주문량이 와 무려 106만 장을 돌파하며 데뷔 이래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밀리언 셀러에 등극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말이 좀 꼬였죠?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전작에 70만 장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00만 장이 넘어버렸어요. 선 주문량으로만 말이죠. 무엇보다 세븐틴의 이번 밀리언셀러 기록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지난 8일 미니 7집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이후 5일 만에 단일 앨범만으로 선 주문량이 106만 장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븐틴은 각종 온라인 음반 판매 사이트 차트 정상에도 올랐습니다. 예스24의 종합 베스트셀러, 신나라 레코드, 핫트랙스 실시간 베스트, 인터파크 당일 베스트셀러까지 차트의 정상을 차지한 것은 물론 알라딘 신간 베스트에서도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발매하던 앨범마다 성장을 거듭하던 세븐틴은 지난해 발매한 정규 3집 어노드로 초동 판매량 70만 장을 돌파하며 2019년 하반기 초동 판매량 1위에 오르는 기록적인 성과를 이뤄낸 바 있는데요. 또 미국 빌보드 비평가 선정 2019년 최고의 K-POP 앨범 1위에도 이름을 올리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압도적인 인기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컴백 전부터 역대급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세븐틴이 이번 앨범으로는 또 어떠한 놀라운 성적으로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할지 막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앞으로도 세븐틴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그룹 세븐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